한반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진도. 그 중에서도 새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조도 여미마을에 넘치는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업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가봐, 가시게. 네, 응. 나가려고.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 김현민씨인데요. 군대 제대하고 혼자 돈 좀 벌어야 쓰겠다 하고 했는데 다쳐본 지가 지금 이제 42년째 들어갑니다. 42년 전 불의의 사고로 손을 잃은 현민씨는 한평생 몸에 밴 부지런함으로 바다를 일궈왔습니다. 바다가 풀어서 마음이 풀고 바다가 넓어서 마음이 넓어지고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 자칫 내가 바다의 왕자다. 바다의 왕자 현민 씨가 평생을 바쳐온 어장. 이것이 남을 터로 싫어할 겁니다 지금. 전복, 다시마 등을 양식해온 그가 요즘 공들여 키우고 있는 것은 봄바다의 보물 토시인데요. 장비가 있어요. 장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 듯 고된 바닷일을 척척 해내는 현민 씨. 잡아주고 요놈 뒤에서 힘 당겨주고 예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손발이 맞아야 돼요. 불편한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지금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일자리가 있다. 일할 수 있고 하면 된다는 그의 올곧은 신념이 만들어낸 어장은 요즘 제철을 맞은 토스로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낸 것보다도 손으로 이렇게 뜯어내면은 나물이 부드럽고 훨씬 더 맛이 좋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울이 노랗고 굵은 것이 더욱 맛이 좋다는데요. 이렇게 드시기도 하시나 봐요. 달아요, 달아. 이 방울이 이렇게 노랗고 싱싱해가지고 이제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넉넉히 내어주는 바다와 함께 생활해온 지도 벌써 40년. 지금은 익숙한 바닷일이지만 남들보다 몸이 불편한 현민 씨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 배, 선박에 종사하는데 나는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걸 바위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새내기로 집으로 이놈을 까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수화식으로 그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렵사리 시작한 바닷일은 자식을 길러내고 살림의 밑거름이 되면서 또 다른 어장을 시작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는데요.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장애를 딛고 일어난 현민 씨는 스스로가 기특하고 대견스럽습니다. 야, 현민아 너는 대단하다. 제가 현민이란 말입니다. 장하다. 감사하다. 그러고 제가 저를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상당히 저는 보람을 느껴요. 톳 채취가 끝나고 돌아온 항구. 배 안 가득 톳을 싣고 돌아온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바로 아내 화순 씨인데요. 그래도 아버님 대단하세요. 혼자서 바다에서 다 하시고. 대단한 양반이다. 소문 났다. 소문 난 남편을 만났으니까 아내가 출세한 거 아닙니까? 1967년도에 부부의 연을 맺어 45년의 세월을 함께한 김현민, 송화순 부부.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 결혼 3년 만에 찾아온 현민 씨의 사고는 부부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는데요.
현미 씨는 묵묵히 견뎌준 아내에게 그저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야, 발 벗고 어디 그냥 도망가고 또 이쪽이 새마을만 사니까 이쪽으로 또 가려고 도망치다가 언니들이 막 달려가고 붙잡고 집안 시숙님이 막 달려와서 잡아갖고 또 쫙 너무로 또 도망갔니.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다 나요만은 내가 사랑해요. 그날 저녁 남다른 글재주를 가진 현민 씨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기를 써왔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그가 오늘도 어김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다시 펜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현민 씨. 손 절단해가지고 이제 글씨를 왼손으로 오른쪽으로 쓰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계속 다시 이제 배운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끔씩 지난 일기장을 볼 때면 옛 생각이 떠올라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된답니다. 취급소잖아. 제가 그때 취급을 했고 아나 그런 시험 한 날을 많이 당했더라. 그런 것들 지나고 보니까 나를 견제했고 바로 가게 해줬고. 식사하시오. 네. 좀 당해서 잡을게요. 소리가 꼬라지 그래. 살다 처음 일이야. 밥 떠. 반찬 놔두고 쉬게. 반찬 다 썰어. 아이고 잘 잡수구만. 오랜만에 사랑한다고 정적이 있게 아주 좋아서 어쩔지를 몰라. 살다 살다 이런다. 아마도 화순 씨에게는 남편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삶의 버팀목이었나 봅니다. 지금은 밝게 웃을 수 있지만 그녀에게 그때 당시의 기억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아픔이었는데요. 저 손을 두 개 딱 잘라버린다 할게는 내가 이렇게 죽어버렸어. 그냥 기절해버렸어라. 다리가 오늘 너무 아파요. 다리가 오늘 차갑고. 고된 바닷일 때문에 녹초가 되어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화순 씨는 속상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너무 안쓰럽소. 더 이상 만회할 때 바랄 것도 없고. 아무리 미워도 할 몸이 좋지. 그러지라 인가? 미워도 다시 한번 예 옳은 말씀입니다. 서로를 보듬으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네, 네. 한 시에서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차에다 적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수차 파악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 오늘 출하하는 날이에요? 예 예. 건강 빼놓고는 돈이 제일 적게 돈 달아볼게 이제. 제일 좋은 날이지라. 오늘은 정성껏 길러낸 톳을 출하하는 날. 두둑해질 주머니 생각에 화순 씨 입가엔 웃음이 번집니다. 꼼꼼하고 부지런한 현민 씨가 밤잠 줄여가며 정성껏 길러낸 톳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데요. 때문에 20년이란 세월 동안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조옥희 씨. 늘 한결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한 집 식구나 똑같아요 아주. 이렇게 출하된 톳은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 짭짤한 바다의 맛을 전달하게 됩니다. 많이 드시고 톳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소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 하나로 거친 바다를 일구어온 김현민 씨.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의 아름다운 인생은 오늘도 계속되겠지요.